안녕하세요. 어쩌다농부입니다. 오늘은 지인께서 텃밭에 이렇게 꽃을 좋아하셔갖고 메리골드라는 꽃을 무지 많이 심어놓으셨어요. 이 아이가 씨가 떨어져서 또뭐 옆으로 번지고 번지고 해서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 메리골드 꽃차가 지아잔틴이라는 그 눈에 시력에 좋은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아잔틴의 원료로도 쓰인다 하더라고요. 그 제가 조금 시력이 많이 안 좋고 그 지아잔틴 루테인을 복용하고 있고 그런 걸 아시더니 이거 꽃을 따다가 꽃차를 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 아이들 따다가 꽃차를 만들려고 지금 따라왔답니다. 와, 그냥 고랑에 그냥 툭 던져 놓으셨다는데 이렇게 많이 꽃이 번지고 완전히 메리골드 꽃밭이 됐어요. 와, 저 아이는 베고니아 같은데 베고니아 꽃도 있고 와, 너무너무 예쁩니다. 메리골드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는 그런 꽃이에요. 이 꽃이 뭐 프렌치 메리골드라는 꽃도 있고 또뭐 천수국 아프리칸 메리골드 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식용이 가능한 그런 꽃이 있는데 이것은 식용 가능한 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꽃이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왔답니다. 몇번 꽃을 따다 주셔갖고 제가 꽃차를 만들어서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장기 복용을 해야 되겠죠. 아직은 그렇게 잘은 못 느끼지만 장기 복용하다 보면 저도 눈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이 꽃을 많이 따다가 제가 오늘 꽃차를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들 예쁜 이 메리골드 꽃 구경하세요. 이 꽃은 향이 조금 독특해요. 그래서 뱀도 안 온대요. 이 꽃을 밭 근처에 심어 놓으면 뱀도 안 온대요. 향을 뱀이 싫어하나 봐요. 근데 저는 이 향이 너무 좋아요. 그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꽃이어도 같은 향이어도 이렇게 아주 싫게 느껴지는 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싫어해도 또 이렇게 좋게 느껴지는 그런 향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 향이 너무 좋고 또제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저는 이꽃 향이 너무 좋아요. 지금도 이게 바람에 날리면서 향이 솔솔솔솔 나는데 와 너무 좋고 예쁩니다. 저희가 내년에 이제 올 11월부터 또 이렇게 텃밭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과나무밭 말고 또 다른 조그만 텃밭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저는 이 꽃을 심을 거예요. 이 메리골드 이 꽃을 잔뜩 심어갖고 저같이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게 와서 생화를 따가실 수 있게 직접 하고 또뭐 판매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 꽃이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,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도 제가 1년 내내 먹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거 심어서 저만 따먹어도 이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. 이 꽃차가 말린 꽃차로 다 해놓은 게 40g에 만 원이에요. 그러면 그거 갖고 저는 한 달도 못 먹어요. 한 달이면 한 보름 정도밖에 못 먹는 것 같아요. 40g에 한 50송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루에 네다섯 송이 차로다가 마시다 보니까 보름 정도도 못 먹는데 그러면 한 달에 거의 2, 3만 원은 가져야 먹는데 저만 안사 먹어도 그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년에는 메리골드를 많이 심어서 예쁘게 나눔도 하고 저도 또 계속 장기 복용을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. 여러분들 메리골드 꽃
예쁜 꽃들 구경하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